그러면은 특기자 전용은 저희의 그쵸? 이제 신임 요원이죠. 네. 어. 그렇죠. 자. 네. 네. 특기자 전용. 네. 네. 서강대가 이제 특기자 전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네. 대학은 좀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은 외국어 특기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알바트로스 특기자. 알바트로스. 새 이름인가 이게? 서강 맞아요. 그렇죠. 알바트로스. 그 서강대 로고의 새해인가요? 아니요. 알바트로스가 네. 저는 입시 전문가잖아요. 한 번 날면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새라고. 네,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외국어 특기자 누구나 네. 있는 외국어 특기자랑 또 수학과학 특기자가 또 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아트 테크놀로지 아시겠어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요? 테크놀로지요. 네. 이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떤 거 같으세요? 어떤 과를 아트 테크놀로지요? 무슨 어떤 거 뽑는 거 같으세요? 약간 이제 아트니까 미대 쪽이고 약간 테크놀로지니까 공대? 공대? 공고? 공고요. 공고요? 네. 대학교에서? 아닌데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예체능의 특기자 전형인 줄 알았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저 찾아봤거든요. 또 준비성이 철저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지식융합부 안에 속해져 있는 좀 국제협력하고 IT랑 이제 융합기술, 문화예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서강대에서 좀 밀어주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제 융합형 인재가 이제 그쵸, 좀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네, 맞아요.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더라고요. 좋은 데고 이제 보면은 외국어 특기자랑 네. 수학과학 특기자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특목고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잖아요. 특기자 전형은.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영어과, 아트, 네. 아트, N, 아트 네. ANT 다 갖다 붙인 과. AT 이 네. 학과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외국어 특기자랑 수학과학 특기자에 비해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이제 좀 유리하지 않은 그런 걸로 많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경쟁률 자체도 이제 외국어랑 수학과학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나 이제 경쟁률은 좀 치열하죠. 아, 아무래도 외국어 그쵸. 특기자나 수학과학 특기자로 특목고 학생들이 몰리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는 이제 잘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게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맞아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특기자 전형이니까 비교과에 있어서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주도형 그 전형처럼 이제 활동 자료를 이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활동 보충 자료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은 제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특기자면은 토익 점수를 내도 되고 탭스를 내도 되고 뭐 토플, 뭐 SAT 다 낼 수가 있어요. 교회 뭐 수상 대회이든 뭐 자기가 했던 활동들 괜찮은 거 골라서 그쵸. 제출할 수가 있겠네요. 네, 서류 100으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랑 마찬가지로 이제 활동 보충 자료가 아마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형별로 이제 세 가지 전형이 있잖아요. 2차 특기자 전형에서 이제 네. 외국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정말 외국어가 뛰어나서 국제적인 역량을 이제 갖춘 인재를 선발을 하고 또 수학과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에서 이제 역량을 보여주면은 이제 선발을 됩니다. 말 그대로. 그쵸. 네.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이제 선발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외국어 특기자는 이제 외고가 유리하지 않나 싶고 또 수학과학 특기자는 이제 과학고랑 영재고가 좀 유리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활동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어렵게 자료를 구했는데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에서 과학고랑 영재고가 얼만큼 합격자가 차지하는지 거의 대부분 아닐까 싶은데 약간 서강대는 또 이제 특목고 학생들도 아마 간주할 수 있는 대학이니까 들어갈 만한 대학이니까 맞춰보세요. 맞춰보라고요? 네. 이거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 아. 이거 대놓고 적혀 있으니까 막 모른 척 하려고 해도 90%? 그쵸. 제가 조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네. 수치거든요. 네. 이제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고 비율과 그다음에 일반 비과학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서강대의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인 학생들도 수학이랑 과학에 좀 본인 역량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원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네.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서강대. 제 이름 다 알아요. 아 그러니까 서강대 전화하면 담당자 그쵸? 약간 이 정보를 네, 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네. 전화를 했는지. 저 귀에서 피 났을 것 같아요. 그쵸. 목에서도 피가 나가지고 네. 다 빨갛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서류 평가에 통과가 되면 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면접 평가가 2단계에서 네. 진행을 해요. 근데 특기자 전형은 대부분 2단계에서 이제 그 능력을 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들만 보고 학생의 좀 성적이나 그 능력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평가 점수 80%를 반영을 하고 또 2단계에서 2단계에서 할 때 20% 면접 점수가 반영이 같이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혹시 네. 이 면접 볼 때 제시문을 풀고 하는 그런 면접 형태인가요? 제가 아까 전화 진짜 많이 돌렸잖아요. 네네. 네. 알아보니까 그런 평가 방식이 아니고 이제 논술, 토론, 문제풀이형이 아예 아닌 인성평가를 약간 외국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언어 구사력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수학과학 특기자, 아트앤 테크놀로지 모두 전반적인 거는 서류 기반으로 너희 활동 정말 했니? 뭐 진이어부 같은? 그쵸, 그쵸. 그래도 뭐 얼마든지 서류 기반으로 학업적인 수준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시문 형태의 면접보다는 수월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막 준비는 좀 제대로 해야겠죠. 그쵸, 그쵸.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너 이거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맞냐? 스페인어로 말해봐라. 뭐 이렇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어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에 대한 구사력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원서를 읽으면 거기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얘기를 해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학업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강대는 여기에서 네. 끝내도록 하고. 빠이. 이제 성균관대로 방금 빠이라고 하셨어요? 빠이 빠이요. 아 빠이요, 그렇죠. 서강대 빠이 하고 이제 성균관대로 넘어갈 텐데 웃음소리가 네. 너무 거슬리죠. 네. 누가 거슬린다는 거예요 지금?